한지의 놀라운 변신! 지승공예는 전통 한지를 노끈처럼 꼬아내 생활용품으로 재탄생시킨 공예인데, 곳곳에 가득한 기술자의 손때 묻은 공예품들, 이 모든 게 종이로 만들어졌다니 보고 있어도 믿기질 않는다. 이거는 이제 지승 화살통이에요. 남자들이 사냥을 다니거나 할 때 여기다가 이제 화살촉을 넣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건데 제가 재현을 해놓은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승을 가지고 다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에 사용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서 본상이 올라갔던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안 쓰는 책과 종이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데서 엿볼 수 있는 선조들의 지혜. 쓸모없는 한지가 하나의 작품이 되려면 고사를 준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이제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다른 공예는 재료가 다 있잖아요. 네. 우리 지승공예는 처음에 재료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그 작품을 할 재료를 네. 일일이 한지를 이렇게 여러 개 겹쳐서 잘라서 네. 재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한 칸씩 이렇게 겹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그러면 한꺼번에 이제 자를 일일이 재지 않아도. 네. 이건 옛날 방식 아니고 저희가 고안해낸 거예요.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 신기하네요. 네, 한번 해볼까요? 이 많은 종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은 일이기에 맞춤 도구까지 만들었다는 기술자. 한 칸 한 칸 접어나가며 종이를 잘라나가는데, 어라? 그런데 끝부분을 사선으로 자른다? 이유가 있나요? 방향을 표시한 거예요. 종이를 꼬는 방향. 이렇게 사선으로 잘려졌죠. 네네. 그게 이제 높은 쪽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한지의 매끄러운 부분을 위로 가게끔 해야 균일하게 꼬아낼 수 있다고. 이때 끝까지 작업하지 않고 끝부분을 남겨둬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선을 길게 연결할 때 네. 그만큼이 남아져 있어야 거기다 대고 이어서 길게 엮을 수가 있거든요. 지승공예는 바닥부터 시작하는데, 바닥을 만들기 위해 꼬아낸 노끈은 가운데 구멍을 만들어 우물정자 모양으로 엮어줘야 한다. 처음에 이제 네 줄을 가지고 이렇게 중앙에서 시작을 우물정자를 엮어놓으면 여덟 줄이 되죠. 이제 전체 여덟 줄이. 이걸 기초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 네 줄의 짧은 노끈을 시작으로 우물정자의 기본 모양을 만들면 여덟 줄. 여기에 원하는 모양에 따라 사이사이 줄을 늘려가며 엮어내 바닥을 만들어주면 육각형부터 사각형, 원형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염색한 한지는 그대로 연결시켜 꼬아내 다양한 글자와 무늬를 넣으면 단조로운 느낌 없이 포인트 주기에도 제격이다. 올놀이 정성을 더하는 지승공예에 인내와 끈기는 필수 덕목. 이렇게 팔각 가반이 완성됐습니다. 와, 예쁘다. 다양한 작품들로 지승공예를 알리고 싶다는 기술자. 우리 지승공예가 좀 더 친근감 있게 우리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와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